들어봅니다. 유진 투자 선물 리서치 센터 김대형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코스피 선물 보니까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오늘 하회했네요. 그동안은 상회를 하면서 시장 강세를 좀 견인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프로그램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? 예, 일단 뭐 오늘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아, 일단 연내 양정화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여건이 좀 형성이 되었고요. 아, 뉴욕 증시와 야간 선물도 상승함에 따라 그 지수의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 다만 외국인의 선물 전매도 출연으로 장중 반락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그 오늘 지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. 그 전에 외국인이 청계약을 순매도를 했는데요. 미결 제약장의 감소를 동반함에 따라서 전매도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 과거 거래 패턴을 분석해보면 그 외국인의 전매도 출연 시 2에서 3영업일 동안 2,000계약 이상씩 꾸준히 순매도에 관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주말 거래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외국인 전매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비차익 매도를 통해서 현물 지수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시장 베이시스가 0.3포인트에서 1포인트 그리고 괴리율이 0.3에서 마이너스 0.1까지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차익 청산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외국인의 전매도 지속에 따라서 계좌 계산이 불가능하다면 그 외국인의 그 비공식 차익 포지션의 청산이 좀 지속됨에 따라서 지수의 반납폭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아,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로 그 환율이 1,060원에서 하락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 이에 따라서 기대한 차익 감소함에 따라 그 외국인의 원화 자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. 즉 외국인의 그 전매도와 기대한 차익의 감소가 금주 들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오늘 지수가 그 소폭 반등하더라도 그 지수의 하방 변동성 증가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. 그런 차원에서 금주 중엔 그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코스피 선물 개장 상황은 유진투자 선물 김대형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